가수 구준혁과 대만 배우 서희원이 대만에서도 법적 부부가 된 가운데 서희원의 전 남편이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중국의 사업가 왕소빈은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준혁과 서희원의 결혼에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앞서 구준혁과 서희원은 8일 결혼 발표 당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것에 이어 최근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며 진정한 법적 부부가 됐다. 서희원이 지난해 11월 왕소빈와 법적으로 이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왕샤오페이의 대만 비하 발언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 추측되기도 했다. 당초 왕소빈은 두 사람의 결혼에 서희원이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축하를 보냈으나 최근 서희원의 SNS를 언팔로우하며 심경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렸다. 특히 지난 29일 서희원의 동생 서희재가 언니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서희재는 언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구준엽이라는 걸 짐작했다라며 그들은 너무 사랑할 때 헤어져서 서로에 대한 후회가 싶었다라고 말해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했음을 애둘러 말했다. 이에 왕소빈은 언제부터 짐작을 했다는 거냐, 약을 너무 많이 먹은 것 아니냐라며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 아이들을 위해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희재는 남이 나를 비방했을 때 너그럽게 남고 남기는 게 낫다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자 왕소빈은 댓글을 통해 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더라며 구준엽에 대한 불편함을 대놓고 드러냈다. 서희원은 1976년 10월 6일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강 아트스쿨 연극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여동생인 서희재와 함께 그룹 SOS를 결성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룹 활동으로 서희원은 큰 S, 서희재는 작은 S라는 애칭을 얻었다. 가수로 데뷔한 서희원이지만 2001년 자신에게 터닝포인트가 된 드라마와 인연을 맺는다. 해당 드라마는 바로 일본 원작 만화 꽃보다 남자를 드라마화한 유성화원이다. 서희원은 유성화원의 여자 주인공인 산차의 역으로 캐스팅된 것. 유성화원은 방송 당시 평균 시청률 99%를 기록, 대만에서 네 번째로 시청률이 높은 TV 시리즈가 됐다. 같은 해 중국에서도 방송됐고 서희원은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유성화원의 인기를 등에 업은 서희원은 제36회 대만 TV 골든벨 어워드 드라마 부문 여우 주연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서희원에게 인기만 안겨준 작품이 유성화원뿐만은 아니다. 드라마 천여유혼 2003, 영화 커넥트 등에 출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희원은 커넥트를 통해 제28회 홍콩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연예계 활동 중단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영화 백만과학으로 제4회 마카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서희원은 쉴 틈 없이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그는 일과 사랑을 동시에 했다. 대만 배우남 정룡, 란정룬 그와 4년 동안 연애했고 드라마 유성화원, 마르스에서 호흡을 막준 주유민, 정유민 그와 2년여를 끝 결별했다. 그러던 중 서희원은 2011년 3월 중국 하이난에서 재벌 2세 왕 샤오페이와 만난 지 20일 만에 약혼했다. 이어 만난 지 49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서희원은 왕 샤오페이만이 진정한 자신의 사랑이었다고 했다. 과거에 교제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서희원은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2014년 딸, 2016년 아들을 출산 후 육아에 전념했. 2021년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하자 두 사람이 불화설이 흘러나왔다. 왕 샤오페이는 신혼 초부터 중국 배우와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왕 샤오페이가 서희원의 국적인 대만에 대해 모욕을 하자 불화설에는 불이 붙었다. 서희원은 2021년 11월 22일 변호사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내고 왕 샤오페이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서희원은 왕 샤오페이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혼 발표 78일 만인 2022년 3월 8일 구준엽과 함께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 구준엽은 결혼 발표 다음 날 곧바로 대만으로 출국했다. 대만 언론은 구준엽의 입국부터 서희원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연일 보도했다.
2000년대 클론의 대만 진출로 구준엽 역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 구준엽의 처제인 서예진은 최근 한 방송에서 두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서예진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에 많은 걸 말할 수 없지만 언니와 구준엽은 가장 사랑하던 순간 헤어져야 했기에 서로에 대해 깊은 후회를 남겼다고 말했다. 구준엽 역시 MBC 예능 라디오 스타를 통해 서예원과 1년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서예원은 나의 성을 구로 잘못 알고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구준엽 소속 사측의 반대, 바쁜 스케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왕샤오페이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던 서예원의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서예원과 구준엽의 진 사랑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 완성됐다. 서예원과 구준엽의 사랑이 결실을 본 가운데 서예원의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서예원의 전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왕샤오페이 어머니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구나 잠을 못 잘 수 있다. 기억만 잃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도 다 경험이고 견뎌내야 한다며 아들의 근황을 알렸다. 또한 왕샤오페이는 자신의 웨이보에 서이즈의 기사를 리포스트하며 언제 짐작했나? 오늘 보약을 많이 먹은 게 아니야. 라고 남겼다. 또한 댓글을 통해 매일 너만 날뛰고 있으니 끝이 없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타이베이에 있다. 그리고 당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만 괴롭혀라고 했다. 왕샤오페이는 서예원과 구준엽이 결혼 발표 후 3일 뒤 우리의 이혼은 평화로웠고 누구와도 상관없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서예원, 구준엽이 아닌 서예재가 들려주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화제를 모으자 시기 질투하는 듯하다. 가수 구준엽을 비롯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이 회춘의 아이콘으로 돌아왔다. 가수 겸 DJ로 활약하고 있는 구준엽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힙한 스타일과 비주얼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피 문신 과정을 보여주며 민머리에서 삭발 헤어스타일 변신한 모습을 공개, 두피 문신 전도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분당의 한 두피 문신 시술 센터 켈리 원장은 지난해부터 SNS와 방송을 통해 많은 연예인들이 두피 문신을 할 사실을 밝히거나 시술 과정을 공개한 후 많은 분들이 두피 문신 시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시술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상담을 한 후에 젊은 외모와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